여러분과 함께하는 요리는 낙지전골입니다. 들어가는 채소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산 새송이 버섯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섯, 표고버섯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린 걸 많이 팔고 있으니까 물에다가 한 30분 이상 불려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팽이버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들어가는 국물은 제가 미리 다시마, 무우, 멸치 그런 것들을 넣어서 물에다가 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간을 했는데요. 간은 소금이고요. 소금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탕 아주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간장. 낙지는 머리를 이렇게 분리하시고요. 머리는 제가 한 1cm 폭으로 이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너무 기니까 끝부분은 제거하시고 다 준비된 낙지는 그릇에 담으시고요. 밑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은 약간의 간장인데 국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조금, 다져놓은 파 조금 넣고요. 마늘도 아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의 깨소금입니다. 깨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국물을 보시면 국물에 깨소금이 뜨기 때문에 좀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불고기 감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고기 양념을 했는데 불고기 양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간장, 참기름, 후추, 그리고 마늘, 설탕 조금, 둥그런 정물판을 준비했고요. 채소는 미리 이렇게 조금 썰어서 담았습니다. 양파, 그리고 파, 그 다음에 매운 고추. 매운 고추는 안에 실을 빼시고요.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이렇게 1cm 폭으로 다 썰어서 이렇게 전골팬에다가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미리 양념한 육수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하고 채소가 전골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양념해놓은 제가 낙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를 넣으시고 너무 오래 끓이시지 않으시는 게 드시기에 좋으실 겁니다. 고기도 미리 조금 익기 시작했고요. 채소는 금세 익으니까 위에 낙지가 들어가고 한 2분 정도만 살짝 끓이셔서 드시면은 오늘 저녁도 시원한 낙지전골 준비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